안녕하세요. 요리초보 이특과 여름의 맛을 알려주실 전진주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선생님. 네. 제가 아직은 서툴지만 저도 요리하는 남자입니다. 그쵸. 일명 요생남인데요. 자, 제 손으로 여름 김치를 직접 만들고 싶은데. 네. 혹시 요리초보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김치 없나요? 당연히 있죠. 제가 이특 씨를 위해서 특별한 레시피를 준비해 왔거든요. 가지, 요즘 한참 물오른 가지를 가지고 네. 익혀서 바로 먹는 김치인데요. 가지 숯김치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정말로 가지는 이름처럼 맛도 영양도 가지가지인데요. 네. 자, 제 첫 김치 성공할 수 있게 선생님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요리 도전! 꼬들꼬들한 가지에 매콤한 양념을 묻혀 휘리릭! 색다른 맛에 반하는 가지숙 김치! 요리초보도 손쉽게 만들어 뚝딱! 초간단 별미김치를 만들어볼까요?